우리 위성권 의원께서는 특히 그 1차 산업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을 좀 진단을 해 주시고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제주 농업은 이렇게 위기인데 어떤 위기이냐면 기후 위기, 그리고 경영 위기, 지속 가능성 위기에 전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추울 때는 더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면서 사실은 작물의 재배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기온이 상승해서 알뜰성 기후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적응하는 문제가 걸려져 있고요. 근데 그것에 맞추어서 농업 정책이 되고 있느냐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좀더 알뜰 산업과 그런 그 위기에 대응한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업 구조나 정책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의 위기는 이제 경영비 상승인 거죠. 뭐 비료값이 오르죠, 농약값이 오르죠. 그다음에 그 농업에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죠. 인건비는 오르고 있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얻고 있느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인데. 농업으로서의 젊은 인재들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이 고령화되어져 있고, 이제 그 고령농들,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계화하고 스마트팜으로의 전환,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1차적으로는,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그 작물을 이제 그 발굴하는 것, 이게 과제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통체계 개선이 가장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이제 유통체계 개선에서 산지 경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원 저장 시설, 저원 유통 시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이제 그 컨테이너에 귤을 가지고 운송했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소비자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저원 시설에 담아서 저원 냉장고에 담아서 운송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주도에 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라고 해서 AT가 있는데요. AT의 기능을 보면 작물의 수급 조절 기능, 가격 조절 기능, 그다음에 그뭐 수출 지원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주도의 농업 전략을 짜려면 그 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이런 체계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운송에 있어서 농산물 유통공사에 뭐 선박을 운영하는 선박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박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산지 경매장은 그 서울 가락동 시장이 서울시 농산물 유통공사. 유통공사잖아요. 그래서 유통공사 안에 도매시장을 하는 부서를 넣어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과잉이다. 생산 조절, 생산량의 조절이죠. 면적의 조절이고, 이것은 유통공사가 수급 조절 측면에서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방식을 고민하고 해야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그 제주의 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자고 이쪽 저쪽에 말씀을 드리는데 잘 수용이 잘안 되네요. 근데 저는 지금이 시기다라고 봅니다. 감귤 언제까지 가락동 시장에 가서 제주 감엽, 서귀포 농협, 중문 농협, 뭐 성산포 농협 다 거기 올라와서 가락동 시장 가서 우리끼리 경쟁합니까? 제주 서귀포에 산지 도매 시장을 두고 거기서 경쟁하면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통량도 줄일 수 있고 농가들에게 구체적인 이익도 드릴 수 있고 농가들이 지금 농산물 해상 운송비를 전부 다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서 경매하면 유통 상인들이 그것을 부담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농가 수출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감귤이 경락에 이루어지는데
5kg짜리 올라가는데 뭐 1,400원, 1,500원까지도 떨어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00kg에 200원, 300원 네. 하는데 그거를 경매해서 마이너스로 돈을 오히려 보내야 되는 농가들이 있는데 농가들이 내가 이 가격에 맞지 않다 이러면 그럼 내가 가져와 그 불락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네. 난 팔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감귤, 무,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략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평소에 근데, 하는 얘기인데 아, 자주 국장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좀 다른 쪽으로 가는 얘기지만 의원님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난 1월에는 그 관련해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계속 그 지적을 하시지만 우리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속 뭔가 좀 저희들 쓰는 말로 좀 찜찜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고 해서 토론을 했더니 그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가연합에서 전문가가 그건 방류가 아니라 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투기냐 하니까 이건 폐기물이고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다. 그런데 왜 방류라고 하느냐 당신들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도쿄전력에 그 도쿄전력에서 방류를 하게 되어지고 일본 원안위가 승인했는데요. 그러면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아무런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농도가 어느 정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일본 도쿄전력이 얘기하는 얘기만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공개 요구도 안고 있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거기에 이제 뭐 62개 핵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삼중 수소가 제일 문제라고 얘기해서 이번 방류와 관련되어진 우리 당국의 검토는 삼중 수소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한 그 아시아 태평양 그 연안국가 여기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일본 원안위가 알프스라는 제거 설비를 가지고 전부 다 제거했고 그것만 남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신뢰할 수 있게끔 데이터에 접근하게끔 일본 정부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에 접근해서 확인하고 실제 그런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그 정부가 정말 개탄스럽고요. 우리 정부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 일본국 국장단 우리 외교부와 거기 담당 국장 간에 협의를 했는데 의제로도 올리지 않았어요. 곧 방류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게 실제 투기되어지면 수산물 피해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고와 그 이후에 한번 이제 그 사고 난 이후에 해안에 방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6개월 뒤에. 그때 6개월 뒤에 보면 수산물 소비가 전국적으로 한 30% 줄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민들은 그때 6개월 이상 갔고 50% 이상 폭락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뻔한 피해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정부는 대책도 없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또한 그게 태평양 연안에 방류수가 만들어져서 어떤 어류에 기형이 발생하고 그 기형된 어류를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